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졸아 샘에 와 있고요. 너무 빠졌네. 일단 빙빙 돌고 있고요. 왼쪽에 있네요. 죽으려나? 죽었나요?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요쪽에 뭔가 동굴 같은 게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가볼까요? 수영해서 가야 되나? 여기는 물이 아니네요. 일단 동굴이 아니고 그냥 땅이었네요. 파란 불꽃은 없어도 될것 같으니 세팅을 바꿨고요. 여기 돌 깨주고 여기도 이거 안 깨지나? 안 깨지네요. 믿는 게 없네. 막상 둘러보고 있는데 보이는 건 딱히 없고 물속에 들어가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잠수해보죠 뭐. 내비부츠 신으면은 이동 제약이 좀 심해서 시작할 때 벗었거든요. 물속으로 걷고 있고요. 이쪽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내려가 보면 알겠죠. 뭔가 루피가 엄청 많아 보이긴 합니다. 하트도 있네. 이거는 들어온 김에 먹어주면 될것 같고요. 길이 있는 건 아니고 아닌 것 같고 올라가죠. 괜히 내려왔어요. 위로 빨리 올라가는 버튼은 없나? 헤엄치면 좀 빨리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파닥파닥거리고 있고요. 위로 올라왔습니다. 헤비 부츠를 얻긴 했는데 그러면은 그냥 하이랄 호수로 가야 되나? 나가보죠.
소리가 들렸는데 저 위치에 달려있네요. 지금 딱히 안 얻어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불꽃을 쓸만한 곳을 찾았어요. 하나 남았는데 지난번 끝날 때 이동하는 노래 배웠는데 그걸 써보면은 더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세팅 다시 바꿔놓죠. 이번에는 폭탄으로. 그 다음에 새로 배운 노래가 요거 모래세레나데. A 아래 오른쪽 오른쪽 왼쪽 A 아래 오른쪽 오른쪽 왼쪽 물속으로 가려나? 호숫가로 바로 간다고 합니다. 좋네요. 호숫가에 오면은 일단 요 위치에서 괜히 폭탄으로 해놨네요. 활로 해놓을걸. 빨리 세팅하고요. 태양의 노래 쓰고 안 뜨나요? 태양을 향해 화살을 쏘면 여기 불꽃 화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래 적에 여기 왔을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비석에 써 있어요. 근데 물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네요. 넘어갈 수 있나? 롱샷이라고 폭샷보다 좀 긴 게 있는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호수가 메말랐죠? 일단 온 김에 괜히 내려왔네. 못 올라가겠죠? 오카리나 불어서 다시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건 너무 귀찮을 것 같고요. 굴러가고 있습니다. 오카리나 부는 게 더 귀찮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실 귀찮음에 기준은 기다리는 건데 사실은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자, 드디어 호수아비랑 만났습니다. 이제 호수아비를 불러낼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요 위에 있던 허수아비가 피에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디서든지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 위치에 나타나면 폭샷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뭐지? 온 김에 잠수나 해볼까요? 바로 던전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나비가 포인트를 찍어서 보여주네요. 너무 멀어서 안 나오려나? 나왔다.
어서비가 등장했죠. 근데 좀 너무 멀은 것 같은데. 멀다기보다 여기 지붕이 가려가지고 맞을 것 같은데. 됐다.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서비가 대화를 받아주진 않아요. 아마 여기 위에 하트 조각이 있을 것 같고요. 가마귀가 있네. 못 뛰어내리나? 안 돼.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살짝만 떨어지려고 했는데. 점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타트 눌러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늦게 떠요. 부츠로 바꿔주고요. 그나저나 이번에 해야 될 던전은 헤비 부츠를 계속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기다리기 싫어서. 지금 잠수의 최대치를 넘어서 내려왔죠.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보면 못 봤어? 쓸데없는 얘기만 하네요. 그건 물어본 게 아닌데. 아무튼 끝까지 내려가면은 최대치까지 내려갔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일단 던전 위치는 여기 중앙일텐데 지금 높이가 최대치거든요. 지난번에 실패했던 황금거미 하우스 거기를 가볼까 합니다. 이거 아닌가? 시간의 신전 아니죠? 비를 눌렀는데 시간의 신전으로 와버렸습니다. 기억 안 나요. 자, 숲의 미뉴에트. 반대로 하고 있었네요.
다리를 타면 공격을 안 받더라고요. 지금 나비가 저기 있는데 여기도 화수아비의 포인트란 소리죠. 너무 길게 만들었어요. 노래 너무 길어요. 한 6개 정도만 할걸. 근데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 수 없죠. 정면은 아닌데 일단 최대한 빨리 가려고 고론 마을로 해서 어디에 있지? 카카리코 마을로 갈 생각이에요. 고론 시티겠구나. 아무튼 뭐 고론 시티에 왔고요. 응? 저번에 굴러다니던 걸 멈춰놨더니 이제 안 굴러다니나 보네요. 자, 밖에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좀 거미 소리가 나니까 한 마리 더 잡을게요. 있는진 모르겠는데 안 깨지나? 어, 깨졌다. 지금 아까 바위 같은 경우는 폭탄 하나로는 안 됐을 거고요. 원래 이쪽으로 뛰어내리면은 저기 위에 하트 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한데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쪽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닭을 데리고 왔어야 되나. 아이고 떨어질 뻔했고요. 여기 또 뭐 나타나는 게 허수아비인가? 일일이 다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불러봤습니다. 신기하네. 뭐가 있길래 저기 계속 포인트 찍을까요? 시간 했는데 왜 불러봐야 되나? 또 아니네요. 그냥 찍는 건가 봐요. 얘도 한 두 대면 깨지겠죠 뭐. 자, 이쪽에서 놀러 점프. 올라갈 때 귀찮게 하려고 돌이 굴러다니네. 이게 뭐 거의 이동을 오카리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 오른쪽 건물인 것 같고요. 하이랄 성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쪽까지 올라왔나봐요. 하나 여기 있다. 지갑이죠? 아싸 500루피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메인은 100마리 다 채워낼 테니까 무시해주고요. 자, 오카리나로 이제 신전으로 갈 때가 됐어요.
바로 이동합니다. 그나저나 화살은 꺼내놨는데 먹질 못하네요. 지금 또 안 보이죠? 하이랄 후 던전을 깨면 물이 차오를 텐데 끝에 쓰면 되고요. 일단 더럽게도 오래 걸리지만 이제 계속 써야 돼요. 최대한 피해 오고 있었던 스타트 버튼인데 요거겠죠. 참고로 물속에서는 훅샷 이외에는 사용이 안 될 겁니다. 나중에 좀 더 길어지면 롱샷이겠죠. 좀 올라가려면 신발을 또 벗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요. 신발을 벗었고요. 이번 던전은 훅샷이랑 헤비 부채 향연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녀석이 나타나죠. 이렇게 못 때리는 거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 대는 때려야 되지 않나. 여기 너무 멀어서 못 갑니다. 한 바퀴 돌았는데 저쪽에 트라이포스 표시가 있는 게 시간의 노래를 불러봤는데 안 되면 제다의 자장가죠 뭐. 안 나오네. 저 위치에서 해야 되나? 그럼 뭐 허수아비의 노래가 있죠. 역시나 안 나오나요? 이런. 그러면은 저기까지 갈 수 있을. 여기가 들어온 곳인가? 저기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여기가 던전 입구 물이겠죠? 물로 해서 물로 들어왔고 그럼 일단 위쪽에서 갈 수 있어 보이는 데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 열쇠가 없어서 진입이 안 돼요. 저기 너무 멀어서 못 올라가고 그러면은 별 수 없네요. 헤비 부츠를 신어줍니다. 떨어질 때까지 이동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둘러보고 있고요. 가오리 같은 게 날아다니는데 뭐 이렇게 계속 내려대. 한 마리 죽였고요. 위쪽에 훅샷
15일이니까 싸서 터출 넘어가. 어, 뭐지? 아, 신발을 벗어야 되나요? 큰일 났네 이거. 생각보다 엄청나죠? 벗을 일이 매우 많은데. 일단 위쪽에 혹샷을 할 수가 있는데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올라왔네. 오, 덫으로 빠졌습니다. 오, 닿네요. 아이고, 포인트가 저기 아닌가 봐요. 그럼 좀 멀리 있는 곳 새 사서 올라왔고요. 좀 움직임이 불편하긴 한데 스타트 버튼을 따로 안 눌렀어요. 오, 물기둥이 수압이 엄청나게 세네요. 저 스위치를 건들고 꺼지기 전까지 먹어야 되나 봅니다. 엄청난 스피드. 지금 소리가 딱 끝나가지고 올라오는 타이밍인데 그 사이에 왔어요. 나 신발을 얻었습니다. 상자를 열었기 때문에 함정이 필요가 없죠. 좀 아프긴 한데 그냥 가죠. 하트 주나요? 하트 안 주네요. 직접적으로 깰 수가 없어서. 아우, 저 성게처럼 생긴 거 계속 쫓아다닐 텐데. 일단 떨어질게요. 이 앞쪽에 계속 떨어졌고요. 위로 올라가야 되나 봅니다. 자, 해비 부츠를 벗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안 벗어도 됐으려나? 아, 이런 열쇠가 없습니다. 다시 나가야 되겠네요. 떨어졌고요. 일단 저쪽 뒤쪽에 옥샷을 쏠 수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다음에는 안 쓰면 될 것 같은데. 아, 이쪽도 지금 바로 못 올라가나요? 없네요. 어쩔 수 없죠. 일단 헤비 부츠를 신고 이동하고 있는데 다시 신어야 되겠어요. 여기 돌을 빼야 되는 위치 같은데
지금 딱 봐도 꺼낼 수가 없죠. 중에 자물쇠 갔던 곳인가요? 헷갈리는데 수중 폭탄이 필요할 것 같은. 네, 여기 지금 금이가 있어서 지금 아직 수중 폭탄은 없어요. 이런. 여기는 갔던 곳인가 안 갔던 곳인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성인이 된 루토 공주였나요? 미래의 약혼자라니 무섭네요. 일단 위로 올라가는 걸 보면 위로 갈 수 있나 봅니다. 옥샷으로 가면 좋겠는데 별 수 없네요. 헤비부츠 벗었고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주변을 좀 보고 있는데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이쪽인가? 올라갔고요. 앞에 오카리나를 부르면 되나 봅니다. 시간에 오카리나를 불었고요. 제다의 자장가가 맞나봐요. 이게 바로 수위 조절 장치인가 봅니다. 일단 나가보죠 뭐. 괜히 나왔네. 다 부셔지고. 보물상자 나오나요? 사이즈가 딱 지도인데 역시나 지도였습니다. 이번 던전은 지도랑 헤비 부츠를 미친 듯이 봐야 되는데 일단 내려가죠. 지금 불이 두 군데 꺼져 있고 아마 화살로도 붙일 수 있나? 나뭇가지 어릴 때만 쓸 수 있나요? 아이템은 뭐 워낙 잘
안 보고 있어서 어릴 때만 쓸 수 있나 봅니다. 망치 일단 뺐고요. 일단 이쪽에서 솔레타리. 애매하네요. 불이 붙긴 붙는 것 같아요. 붙였고요. 하긴 뭔 다 모아드리니까 불이 붙는 게 당연까진 아니겠지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왜 하나 또 커졌어? 이런 위치 선정이 중요하네요. 여기다 하나. 왜 안 붙어? 이쪽에서. 여긴가? 아닌가? 붙었는데 반대쪽이 꺼졌나 보네요. 힘드네요 이것도 참. 됐다. 방에 들어오니 이 녀석들은 가까이 가면 벌릴 때 잡아주시면 되고요. 화살에 정신이 팔려서 아까워서 껍데기에 맞았나 보네. 이런 몇 대를 맞는 거야 도대체. 열쇠가 있을 것 같이 생긴 찌만한 보물상자. 열쇠를 얻었습니다. 일단 나가죠. 불이 또 꺼졌나 보네요. 여기 왔던 것 같긴 한데 폭탄 참 수중 폭탄이 지금 없는 상태니까 수위 조절로 물을 뺀 다음에 터트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터트리죠. 그냥 끝내면 여기 또 물이 차 있을 것 같거든요. 수위 조절해야 돼서 일단 뚫어만 놓고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뚫어만 놔도 고민이네요. 이거 미는 게 아니라 당기는 게 아니라 미는 건가 보네요.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 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미러는 땄고요. 일단 올라갈 수가 없고 내려가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